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슬로우 모션 효과를 좀더 자연스럽게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영상 중에 제 거를 보면은 이 슬로우 모션 효과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영상의 한이 클립에만 슬로우 모션 효과를 주게 되면 영상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다가 갑자기 슬로우 모션 효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좀 어색해지는 반대로 슬로우 모션 효과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면서 약간 좀 영상이 어색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서서히 슬로우 모션 효과를 준다거나 서서히 슬로우 모션 효과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효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슬로우 모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려드릴 방법은 약간 노가다이기는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영상 클립이 있고 비슷한 프레임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전부 다 컷을 해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정상 속도거든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요 영상 컷그요 컷한 영상마다 슬로우 모션 효과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서서히 슬로우 모션 효과가 빠르게, 그러니까 서서히 슬로우 모션 효과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상 속도였다가 서서히 슬로우 모션 효과가 적용이 되죠. 반대인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주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파이널 컷 프로에는 이 스피드 램프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스피드 램프라고 하는 효과, 이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2, 0으로 가게 되면 슬로우 모션 효과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반대인 경우라면 이제 스피드 램프 효과에서 from 0%로 주게 되면 엄청 슬로우 모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다가 서서히 이게 풀리면서 정상 속도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보다 손쉽게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영상이 너무 끊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슬로우 모션 효과를 적용할 적에는 이 프레임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수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FPS,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죠. 이제 1초에 얼마나 많은 프레임이 이 영상을 구성하고 있느냐. 요건데 이게 슬로우 모션 효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영상을 강제로 이제 쭉 잡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카메라 촬영을 할때 밀도 높은, 그러니까 프레임 수를 높여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지원하는 거는 뭐 30프레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행동하는 모션 자체를 조금 천천히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보겠고요. 오늘 파이널 컷 프로 강좌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